최근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비해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 때문인데 돈이 몰리다 보니 부실에 대한 염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에 따라 상호금융에 대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가장 큰 이점은 예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상호금융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영향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들 금융사들의 예수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말 79조 1천억 원이던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지난해 말 92조 원으로 16.3% 증가했습니다. 신용협동중앙의 예수금 역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지난 2011년 말 43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48조 8천억 원으로 12.7% 늘어났습니다. 이들 금융사로 돈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침체와 저금리 영향으로 돈을 굴릴 곳이 없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등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상호금융의 수신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먼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조합의 중앙의 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을 반영한 배당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재 리스크가 있는 조합을 선정해 금융감독원이 중점 관리하기로 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